네, 그러면 이긴 퐁생퐁사 팀부터 덱을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서! 이제, 아, 예? 이거 약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었어요? 어? 낙서! 아, 아주 멋있어요, 지금 두 분. 어쨌든 저 오른쪽 밑에 두 개는 패스니까 저거는 패스니까 그거 다 빌려요. 네. 우리 페이커지. 페이커죠. 페이커라고요? 페이커가 아니에요. 페이커로. 페이커. 오. 하고 이제 폭염. 와, 사도 선수 진짜 하여튼 특이하다니까, 진짜로. 아, 사도 그거 했구나. 나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 엑스보 너무 좋아하지 마. 아, 너무 티나, 티나, 티나. 진짜 특이하다. 자, 폭님은요? 아, 저는 마음의 고민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좀 심각하게 되긴 한데. 아, 엄청 고민되네. 아, 뭐 대나가요, 형, 진짜. 아니, 생각보다 고를 덱이 많이 없어. 선수분들이 직접 짜주신 아주 소중한 덱입니다. 아, 저게 소중하다고? 저는 와, 사도 선수 진짜 하여튼 특이하다니까. 이제 봐봐, 정말 재밌을 거야. 재밌어. 얼굴 맛집이거든. 알았어요. 폭이가 어린 편이 아니야. 멋있죠. 저기요, 아, 저 귀는 열려 있거든. 자, 그러면 썬게일 팀 이제 먼저 누가 먼저 뽑아보실래요? 근데 무작이에요. 오. 자, 이제 제작진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오, 이렇게. 오, 네, 보여주세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맞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 아, 근데 아, 오케이. 아, 뭐지? 그럼 첫 번째 대결의 선수 누구신가요? 손 들어주세요. 아. 아! 너무 시시한데? 아, 너무 시시한데? 아, 이렇게 되면은 뭐 1점 먹고 가나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선수와 이제 겔라 님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고! 고고고! 첫 번째 경기 누가 이길지. 퐁생퐁사. 아, 퐁생퐁사. 아, 전 과일 중에 사과 제일 싫어요, 진짜. 아, 예? 아, 저는 과일 사과 앞서 나 포켓몬스터에서 윤결라 제일 싫어요. 아, 진짜요? 어. 형, 그래서 뭔지 알아요? 나도 피카츄가 제일 좋아. 뭐야? 아, 이득승 뭐야, 사도. 프로, 형, 현 프로. 나 이제 태물인데. 아, 해골 뭐야. 아, 지금 선패를 냈는데도 안 낸다고, 지금? 와, 진짜 겔라 최악이다. 카드를 하나 뺐는데도? 하나 뺐는데요? 아직도 안 뺐어? 아, 뭘 빼요. 형 볼살 빼요. 인신공격 되나요, 이거? 인신공격 되나요? 아, 형 드립 드립. 저도 유쾌하게. 한번 가볼까요, 한번? 아, 사도야, 석궁 언제 깔 거야? 빨리 까라. 키 너무 많이 나. 여러분들, 이모티콘이라도 까세요. 재미없으니까. 말참... 아, 진짜 아니... 방송 위에! 아, 방송. 말 잘 듣는 표. 오케이, 말 잘 듣는 표. 해골통. 나이스! 어... 이거지! 아, 이거 뭔 덱이었지? 잠시만, 저 뭔 덱? 그죠, 덱이 8개였어. 저 좋다. 8개. 저 좋다, 저 덱 좋다. 빰빠라빠라밤. 아, 근데 그 뭐지? 나 기억도 모르겠는데. 저 덱 좋다. 아니다. 저 마녀가 생각보다 덜 오케이. 야, 큰일 났네. 나 좀 늦었어. 와, 그래도 반응 좋았다, 이거. 사도 선수는 IMDB 선수 대격이었고. 에인 선수 기억하고 있네요. 예. 네. 어허. 에헤. 아, 리스었고. 와, 서로 좀 잘하고 있다. 와, 진짜 공격적인 거 봐봐. 자. 와, 뭐야. 아, 근데 선패 살짝 부려갖고요. 오, 해골. 저게 로얄 훈련병이 있었어? 너무 아프다, 근데. 그죠, 저걸로 아주 수비를 아주 톡톡했었던 저런 덱입니다. 아, 저 덱 반델리온 덱이구나. 그죠, 그죠, 그죠. 제가 유일하게 이겼었던 반델리온. 이거 막기 좀 힘들지 않나? 나이스. 잘한. 야, 형 복제만. 나이스. 붙었다. 아, 싸, 안 붙었다. 아, 안 된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됐네. 뭐야, 붙었어? 이제. 괜찮아, 당하지 않아. 픽스펠 없어, 어차피. 픽스펠 없어. 전체를 하면 돼. 2대1을 많이 안 보셨구나. 따라다다단. 사도야. 너 영화 집 가서 사도 어떻게 되는지 바라고 알았지? 그거 명작이니까. 끝난 거 같아.
많이 빠졌고. 와, 근데 왼쪽 피 너덜너덜하네. 아, 형 사이즈 나오죠. 사도야, 어떡할 거야. 왼쪽 오른쪽 흔들어 제낀다. 어이 무서워. 아, 빨리 사도 퇴근시켜야 되는데. 아이고, 사도야. 아! 나 스스로 맞겠냐. 왔다, 타이밍. 졌다고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지는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상대가 졌다. 아, 상대가 졌다. 잘 게임 잘 봐, 역시. 사도야. 사도야, 일부러 지는 거 아니지? 내가 져주는 거 같은데. 아! 오케이. 막았다. 뭐야. 잘못 썼는데? 막았다. 잠깐만. 막을 거 없죠? 막을 거 없죠? 이거를. 와, 진짜 클라스 졸업. 아니 진짜 나 눈을 너무 못 보겠어. 누군가 방송가 풀어서 살려주기. 방금 진짜 좀 그랬다 진짜. 형 복제하고 있어. 선수 아니야? 잘했어. 아니, 상상이. 나 분명히 나 썬더 선수 표정 봤는데. 아, 뭐야 씨. 그래도 돼 아까? 아니, 하도 살려주기. 아, 월파 출신이지. 아, 역시. 아니, 그거 지금... 아니었어, 이겼어. 그 복제? 네. 아, 솔직히 복제 인정해. 그거 했으면은 해오통 뒤에 들어와서. 세상 사는데 if가 있다 없다? 아, 없죠. 아, 사도 너무 잘했어요. 세상 사는데 아니야, 사도가 잘한 게 아니었는데 이거. 수동태였는데. 이김을 당한 거였어요. 아니, 근데 사도 선수가 솔직히 상성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 6-4인 것 같아. 그지? 상성, 역사. 6-4.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 둘 다 잘했어.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는 그럼 사도 선수. 그만 싸워요. 아우, 진짜가 말이 많다, 진짜. 아니, 사도... 자, 첫 번째 경기는 사도 선수가 이겼고, 자, 그럼 두 번째 경기, 써노 선수. 이제 지면 안 되죠? 네. 썬두야, 복수해줘. 지면 안 되죠, 이제? 이게. 과연 무슨 덱이죠? 자, 두 번째 들어왔어요. 그 이모티콘 옷이 좋아. 인성질. 원래 멘탈부터 깨야 돼. 저는 바로 날립니다. 공격적인 기대 기다리잖아요. 아, 근데 둘 다 너무 좋은 거 선택했어. 기다리지 않아요, 저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 승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지금 큰일 난 것 같은데. 아, 그거 선택 되게 빡세 보일 텐데. 눈덩이 빠지자마자 고블링 잘 들어갔죠? 근데 왜 이렇게 뉴토리얼에 노예 훈련병이 많이 나와요?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엘리트 마마리하고 노예 훈련병 왜 이렇게 좋아해? 변태들이 많아가지고. 의외로 변태들이 많아. 아, 이제 경화한 거죠? 자, 엘릭서 골렘덱이죠. 뭐야? 엘골 쪽으로 써봤자 못하죠. 아니지. 아, 그럼? 먹고 가겠지. 야, 근데 너무 아픈데, 이거? 썬더야, 좋다. 엘골 아직도 사기 있는 거 보여줘. 와, 왜 이렇게 아프니? 그나마 높은 거 써야 돼. 뭐야. 경펑? 와, 야, �ondae? 선수가 지금 근육 올라왔어요. 창우 형 지금 약간 멘탈 나갔다. 멘탈 깨버려. 무슨 일이야? 이것이 한번 해야 돼, 이런 거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야 이거? 맞을까 맞겠다 마인드. 뭐야 이거? 이길 수 있죠? 실사? 삐꼬. 들어갑니다. 상대 얼굴 들어갔는데. 저 녀석을 끊어야 되거든. 창우 형 지금 완전 당황해 버렸죠? 야, 3 크라운 안 나오면 되니까 유리하다. 아, 근데 둘이 너무 멘트 안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창범이 형 대회 나왔어. 멘트도 없어. 아, 인간적으로 너무 방송 안 한다. 조용해주세요. 네. 자, 복수 준비하세요. 우리 사도 선수 복수 준비하세요. 사도 선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복수 준비하세요. 엘고 좋다. 뭐야? 와, 뭐야? 엄마한테 전화 왔어. 아, 진짜 엄마한테 전화 왔어.
영크는 20세 미만만 통해. 자 지금 선수들이 모두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를 했는데. 역시 선수들은 선수들이야. 그럼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승자가. 아, 프로 대 프로. 프로 대 프로. 아. 승자끼리의 대결이죠. 드디어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경기를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도발 들어보죠. 상성이 안 좋아도 피지컬로 이길 수 있다. 아. 여기 샌드박스에 샌드 백이. 아, 매트 좋았다. 매트 좋았다. 너도 샌드 백이야. 아, 근데 너도 살짝. 그러니까 살짝 너도 샌드 백이야. 그래도 오늘 어디? 형 여기 촬영 장소 어디예요? 갓지엠. 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이거 잘, 이거. 썬더야, 방송 형식 버려라. 이거 완전 우승률 쫙 빼. 네. 이거 완전 월파라 생각해, 지금. 근데 엘골이 너프먹 맞지, 지금? 아, 그쵸. 아, 근데 너프먹 좋긴 좋다. 근데 저희가 조합 자체가 조금 그랬죠. 저 조합이, 아, 근데 저 조합 진짜 좋다. 푸세까지 있으니까. 제가 짰어요. 어? 오. 푸세만. 본인이 이제 프로 다 됐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래도 마녀는 1티어 같은데. 아야, 마녀가 근데 좀 애매한 거 같아. 이거 난 뒤에 있어. 잡, 아, 못 당겼어. 나이스. 확실히 해골 속도가 느리네. 근데 저 순환 빨라가지고 확실히 독이 너무 빨리 돌아오더라고요. 그니까. 계속 해보니까. 해가 너무. 아, 일단 풀 수 있어, 풀 수 있어. 이것도 다 겪어 나가야 돼. 여기서 한번 기회 올 것 같거든.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망했어요. 아, 망했대요. 이거 진짜 이거 막 기회 온다. 야, 지금 기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썬더 선수 살짝 지금 선패 안 풀려서 아마 1분 전까지는 선패 푸는 플레이를 할 것 같고요. 형 어때요 지금 사도? 사도 선수 지금 분위기 잡았는데 아 이거 끝났다 이거. 뭐야 어디 가러? 와. 맞아 너프 먹었구나. 아, 사도야 연습 안 했어. 아 그때 떨어지자마자 연습 한 번도 안 했어. 아 저게 너프 먹었구나. 아 낚시꾼. 그래도 이득이야 지금. 그래도 이득이다. 아마 근데 너프된지 까먹었나 봐요. 어디 너프됐기 때문에 여러분. 공식 중계진 맞나요 지금? 아 어차피 이거 멘트 안 나가질 거야. 잘 쓰겠습니다. 감정 빠졌고. 아 이제 때려봤자 머스키병이야. 많이 아프긴 하다. 머스키병 알지 센 거. 이제 야 이제 핵펀치 한번 가자. 너무 이제 개꿀이다. 잽은 다 맞았으니까. 저 드령 버렸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드령 이거 버려졌죠. 아, 여기서 큰일 났다, 이제. 아이고, 이게 여기서 큰일 났다. 여기 엘고 탁 밀면은 이제. 아, 온다. 그 녀석이 온다. 아, 여기다 메라 땡겨주고. 아, 사도 선수 어떻게 봤을지. 이거 낚시고 뭐, 너프 먹어서 되냐, 이거? 사도 지금 당황해서 엘리서 약간 버렸죠. 땡길 수 있나, 이거? 아, 모든 걸로 방어. 아, 그래도 나도. 와, 못 땡긴다. 아, 땡겨 끼워줘. 띵띵 깨져갖고 옳지. 아 근데 생각보다 자일 두 개라서 잘 좋고. 야 이거 낚시꾼도 심한데 너프가 땡무덤. 독 깔아 좋죠. 나쁘지 않죠. 고방 어차피 살아있죠. 데미지 들어가죠 이거? 안 돼 지금 이거 지면 안 돼. 땡겨와서 한 대 때려 옳지. 아 뭐야. 오케이, 푸세 살렸다. 푸세 플레이. 상대편 통나무 없다. 와, 저 푸시가 빡세단 말이야. 아니, 근데 사도 되게 진짜 너무 좀 좋긴 하다. 좋아. 너무 순환도 빠르고, 맞죠? 좋아. 지금 서로 약간 진짜 머리 1티어 대 싸움 같아. 네, 확실히 좀 괜찮은 플레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서로 플레이가 엘굴 어그로 실수 나왔다. 이거 큰일 났다. 다들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된다. 아, 터트란다. 손도야, 손도 남 2편이야. 코스트 너무 좋아. 코스트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밥도둑이죠, 코스트. 코스트 밥도둑. 코스트 넘친다, 흘러 넘친다. 아, 근데 진짜 순환 진짜 빠르다. 저도 좋다. 저도 누가 만들었어요? 페드로, JP. 아, 역시 JP가 걔는 JP가 아니네. 원래 있던 덱 같은데. 거의 있던 덱에서 하나만 바꾼 거야. 덱메이커는 아니네. 덱 체인저. 덱 어리틀 수정. 네. 자 땡겨. 저 죽여. 저 봐봐. 아 푸세 살렸으면 좋았는데. 푸세가 생각보다 세. 야, 게임 끝날 때까지 그래도 모르는 거라서.
근데 확실히 사도 선수 플레이가 느낌 오네. 자해도 좋고 확실히 덱 자체가 진짜 냉게임에 써도 괜찮은 덱이라서. 오케이. 버스 빼는 여기서. 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이걸 뽑기도 좀 부담스러울 거야. 아, 근데 진짜 재밌다. 게임 자체가. 야, 좋다. 엘고 들어왔다. 아, 이거를. 오케이, 이거를. 나 지금 빨리 땡겨줘요. 엘고부터 땡겨주세요. 메나 땡겼다. 큰일 났다. 더 땡큐인데요? 와, 야, 큰일 났다. 와, 잘 들어왔다. 이거 메나 땡큐. 이거 누군 거야? 딴 거야? 이거는 서드 선수 잘했다, 플레이. 아직도 뒤에 놓자마자. 서드 선수 플레이 잘했다. 그러니까 엘골 땡겨도 이득이고, 메나 땡기면 더 이득이었고, 맞지? 샌드백. 아, 형. 저희도 약간 뼈 살짝 아프잖아. 샌드백 돼버렸는데. 네, 자, 그러면 승자 소감 들어봐야죠. 이제 곧 세계대회 나갈 우리 역시 OGN 에이스. TNT. 내 친구. TNT의 친구.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선수와 이제 폭님의 퐁생퐁사 해보세요. 이거 BO3라니까 그 폭님 이겼으면 저희도 이겼던 거죠? 이렇게 남탔어. 그죠, 그죠. 사도 방송 사도는 잘하네. 우리 사도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박값은 했다. 박값 못한 사람 나밖에 없다.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은 우리 열심히 합시다. 눈빛 봤어요 지금? 장난 아니었어 지금. 아니에요. 아, 진짜야? 진짜 주네. 와. 아, 지금까지 나한테도 안 주더니. 네, 이렇게 해서 썬길 팀이 승리했기 때문에 상품으로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자. 이거 바로 까봐요. 바로 까봐요. 이거 바로 안 까면 이거 통수. 아, 여러분 거짓말이라도 상 칼을 삼으세요. 통수 맞는다. 통수 맞는다. 까도 돼요? 우와, 이거 진짜 많이 주시네요. 진짜요? 오, 뭐야? 뭔데? 멋지, 많이 줬지?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진짜요? 자. 나이스. 아니, 그러면은 진짜. 그러면은. 왜냐면 저 버스 탔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사도도. 구독할 거야, 말 거야? 네, 이렇게 상품권 받았으니까 이제 뉴토리얼도 오늘이 마지막 화예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화까지 고맙게도 나와주신 우리 선수분들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사도 선수 먼저 뉴토리얼 소감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에 섭외시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에도 뉴토리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우리 단체로 잘려!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 너무 감동이네. 그럼요. 그럼 서드 선수의 뉴토리얼 소감도 들어볼까요? 되게 나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화에 불러주셔서 되게 좋고, 그리고 실제로 앤님이랑 하찬봉님도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되게 좋았어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MC 두 분 얘기도 들어볼 수. 전 MC라고 하긴 전 이제 게스트 MC. 오케이. 개엠부터 하시죠, 개엠. 저요? 네. 저는 어쨌든 처음과 끝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우리 쩌무 MC님. 너무 멋있습니다. 폭님 또 이제 얘기해 주셔야죠. 일단 처음과 끝을 같이 해준 우리 겔라한테 네. 좀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고, 고맙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마지막 촬영이 제일 재밌네요. 그죠. 네. 맞는 좀 대미를 장식할 수 있어서 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네. 우리 애니도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그 지금 눈물 날라 그러지 진짜로. 저 클로즈업 당겨주세요. 네, 그럼 애니님도 MC로서 네. 이제 소감 한마디 부탁. 굉장히 저는 뉴토리얼 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이번 시즌이 가장 역대급으로 재밌었지 않나 싶은데 이제 폼 오빠랑 아직도 이게 구호가 안 맞아가지고 맞는 그날까지 뉴토리얼은 찾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도 기대 정말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더 성장하는 그런 멋있는 뉴토리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겔라야, 그거 어디 상품권이야? 와, 이거는 누나는 물론 쇼핑에 외식까지 할 수 있는 해피머니? 와, 행복해! 선다, 이거 어디다 쓸 거야? 이거는 게임에다 질러야겠네. 와우! 그리고 저거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외식도 할 수 있다면서? 그쵸, 이거 여자친구랑 같이 영화 본 다음에 커피 한잔 먹고 그 다음에 외식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클래식 로아 현질까지.